아, 답이 나왔네, 이게 지금. 선배님들한테 퀴즈 내서 상 드리려고. 요거는, 저는, 이거 할 때, 이, 초성 퀴즈를 내고서, 야, 강지원 교수님이 일정연수 교사연수 할 때 오셔가지고, 100분짜리 강의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. 다 똑같아. 밥 먹을 때, 축구할 때, TV 볼 때 똑같은데, 얘네들이 전부 소년에 온 애들이 다 똑같이 다 뭐가 있어? 북한이 아니야. 그게 초선 퀴즈를 내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흔들어. 얘들아 초선 퀴즈. 근데 초선 퀴즈 안에서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맞추더라. 정말 대단한 내용이죠. 이렇게 하면 금방 맞춰. 그러니 그때 과감하게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줘요. 눈치시켜. 이게 왜 만 원짜리 인상을 준다? 이유가 있어. 충격적인 것 같아요, 애들이. 저는, 특히나 3월에는, 점심시간에 애들 교실에 못 입장합니다. 애들 내보내. 일찍 전, 밥 먹고, 교실에 들어가서, 나가서, 꿀차, 꽃차든지, 나무밑에서, 나무밑에, 교실에 홍길띠 놓아놓으니, 두 번째, 수업 시작하면 교실에 가기 전에 단방에 가서 불러. 그래서 단방에 가서. 그 애들한테 물을 마시잖아. 수업 끝났어. 수업 끝나고 또 교실 가더래. 또 교실. 그래서, 아씨, 나는 쉴 때도 없이. 그러니까 이 뇌에 젖도록. 우리 다니는 그 무리가 됩니다. 근데, 어느 날, 제가, 그런데, 쉬는 시간에, 아니, 교실에 가라고 했는데,